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제6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마음이 모였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좋은 이웃이 주최하는 제6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좋은 이웃 김소당 회장과 복지TV 김선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 나눔을 통해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탄 나눔 발대식 가진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사회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예,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그 사회적 목표여야 되고, 사회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TV 화이팅!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좋은 이웃 중앙자문위원장 김선우 복지TV 사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표창, 연탄 나눔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좋은 이웃 홍보대사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6회에 맞아서 오늘 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공로패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좋은 이웃 이번 그 연탄 나눔 발대식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조금 더힘 닿는 데까지 좋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은 지난 2004년 설립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찾아가는 문화 공연, 각종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